지금부터 무속 장아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 장아찌에는 무가 집필되고요, 미나리, 소고기, 그리고 양념, 골명으로 올라갈 실고추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를 간장에 절여 주셔야 되는데요. 자, 무는 5cm 길이로 썰어 주시고요, 두께는 0.6cm, 곱하기 0.6cm, 나무 젓가락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를 먼저 썰어서 간장 3큰술 정도 간장에 이렇게 절여 놓겠습니다. 무숙 장아찌가 완성되었을 때 간장에 절여진 무 색깔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를 이렇게 간장에다 절여 놓으셔야 됩니다. 절여 놓으신 다음에 이제 고기 양념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4cm 크기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나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실고추, 고명으로 준비하는 실고추는 2cm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절여졌으면 무에 간장 색이 잘 빨리 배일 수 있도록 한번 냄비에다가 이 간장물을 따라서 끓여서 간장물을 부어서 살짝 끓여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에 한 번 더 절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 양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마늘은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간장 그리고 설탕,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 다진파, 고춧가루,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잘 양념해 재워둡니다. 무에서 따른 간장물을 다시 한번 끓여식혀서 이렇게 무에다가 절여주시고요. 그래서 무를 절이게 되면 무에 간장물이 빨리 식은 팬에다가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요. 고기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고기를 넣어서 고기를 먼저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간장에 절여졌던 무를 간장물을 짜서 볶아주겠습니다. 무를 넣고 고기와 무가 거의 다 익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나리를 넣고 미나리가 손이 죽을 정도만 살짝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가 숨이 다 죽을 정도로 볶아줬으면 여기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깨와 뜯어놓은 실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를 넣고 너무 오래 볶게 되면 미나리의 색이 죽거든요. 그래서 미나리를 넣고는 살짝만 볶아주셔서 미나리의 색이 살아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접시에 담으시면서 실고추도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무속장아찌를 완성하였습니다.